자,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이 끝내 파탄 났습니다. 뭐, 지금 통합된 상태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볼장 다 봤어요. 어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말 동안에 이준석 대표는 4.10 총선 지휘권을 몽땅 나한테 달라. 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년이죠. 전장년을 지지하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그리고 공천을 거부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총선 지휘권을 놔달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배복주는 입당도 공천도 안 된다. 이걸 약속하라. 이두 가지. 이준석이 이낙연 등에게 요구한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어제 그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격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위원인 김종민이 그냥 박차고 나왔고요. 기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를 만들어서 다 위임해달라면서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준석 뜻대로 의결이 됐다고 하죠, 나중에는. 네, 이낙연도 김종민도 박차고 나온 상황 아니겠어요? 이준석 네 마음대로 하라. 나는 동의를 못한다. 이런 취지로 보면 정확합니다. 이낙연 등이 퇴장한 다음에 결정한 건데 이게 무슨 뭐 합의된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이준석은 김종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이 말을 쉽게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낙연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 김종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인과 주도권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낙연은 꼴이 아주 우습게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김종인은 계속해서 이낙연 그 사람하고 왜 당을 같이 하느냐 하면서 계속 트집 잡았지요. 김종인이 들어오면은 이낙연은 자연스럽게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자 이낙연 쪽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그 개혁신당 합당 전 이름이 새로운 미래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창당 등록 절차가 끝났어요. 물론 이낙연 쪽에서는 이거는 뭐 오늘 벌어진 당내 갈등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선수끼리 왜 그런 말을 하시나? 통합 선언을 안 해서 그 정당 등록을 끝낸 거 아닙니까? 통합 선언을 했으면은 사실 창당 등록을 왜 합니까? 어제 사실 통합 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정당 등록이 끝난 건데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개혁신당 합당한 그런 당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낙연이 만들려고 했던 그 신당 이름 새로운 미래 그걸 교부받았어요. 개혁신당과 통합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에 남겠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이낙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미래는 개혁신당과 함께하지 않고 별도로 가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상황은 통합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이준석이가 이낙연 집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미 끝났어요. 개혁신당 합당은 다 그냥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가. 백지화. 백지화. 예전에 그저 신문을 지금은 컴퓨터로 다 제작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원고지에다 손으로 글씨를 써서 이거를 그 이른바 식자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찾아내가지고 한자 한자 다 그냥 찾아내서 이게 조판을 해가지고 신문이 찍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90년대까지 그랬어요. 자, 결국 상황은 통합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낙연 쪽 이야기도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는 판단이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참,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이 0.4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10%였던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합쳤더니 4%가 나왔어요. 지난 16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예. 무당층은 24%. 무당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낡은 통합입니까? 응? 단지 총선 때 세불리기를 위해서 구태여린 그런 통합을 한거 아니겠어요? 중도층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할 수밖에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준석 씨로서는 자신의 어떤 고정적인 지지층, 이른바 이대남, 삼대남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제 주목되는데 펨코가 봤더니 뭐 비웃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더군요. 너무 속보이잖아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다시는 그런 엉뚱한 짓 하지 않겠다. 여러분 말만 듣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는 뭐 굉장히 산통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이나 이낙연은 크게 기대할 게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개혁신당에 지급된 보조금, 국고 보조금 6억 6,654만 원.
와, 6억 원이라고 했더니 6억을 상회하네요. 거의 6억 7천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5명이 채워져야 6억 6,654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5명이 채워지지 않고 4명에 그쳤다면은 아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5명이 되면서 6억대로 껑충 뛴 거지요. 자, 근데 말이죠. 이 개혁신당이 깨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의원은 그 지금 김종민이 그한 사람만 빠지면요. 5명이 4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6억을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김종민은 국고환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선관위 관계자 얘기로는 일단 한번 지급이 됐는데 의원 수가 줄었다고 도로내놔라. 그 근거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지급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도로 토해내라,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에는 받은 국고보조금을 천액 반납할 것이다. 그렇지. 뭐 사실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준석 씨가 이제 짜치게 그 돈을 입마이 포켓 할 사람은 아니죠. 그것마저 아니라면은 사실 정말 너무 면이 안 서져 하나요? 그죠? 예. 자, 6억 중에 이제 3억을 이낙연 씨가 자기 신당 만들 때진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했었어요. 이낙연 씨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갈라선다면은 그 6억에 손을 못 대는 거지. 예, 황당하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낙연 씨, 모양새 구기고, 실리는 실리대로 못 챙기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창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창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전 그래서 이번에 이낙연 씨가 만든 당 새로운 미래에는 양정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양정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정철 씨가 만약에 개입이 되려 한다면은 이낙연 씨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한 10%는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망하게 됐습니다.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이낙연 씨 사전에는 모험이란 건 없습니다. 나이 70 넘어가지고 이제 와서 모험을 한다? 예,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응? 이준석 맛을 우리만 볼수 없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래, 이낙엽 맛을 우리만 볼수 없지, 다들 그렇게 서로 고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서로 너무너무 즐거워한다, 고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또 전합니다. 이준석,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절대 이낙연하고 합당해주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저, 썸네일 제목으로 뽑기도 하고. 근데 합당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제가 이제 모양새를 구겼는지, 이제 제 체면이 좀 펴게 됐습니다. 아, 그 합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 그러니까 제 짐작에도 조금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해서는 안될 합당을 이들이 했던 것이죠.